10월 돌아가신 주의 원한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신명 28장 12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감사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간단하게 그냥 복과 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이 복하면은 우리가 많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복이 네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 무슨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복입니까? 신명기 28장 오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뭡니까?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보편 다 알지만은, 그 다음에 최고의 복이 있다는 얘기, 칠복. 아, 그럼 저 남자 혹시 이단 소리는 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얘기야. 칠복이 뭐냐면은,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이 칠복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추구할 복이 바로 거기 있다는 얘기.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그냥 임종 내리는 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봄에는 봄비가 필요해요. 여름에는 여름비가 필요해요. 겨울에는 겨울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영원하지 생각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책과 곳에 책과.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라고 생각하면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육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종말이 있다 이거.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에 뭐라고 씁니까? 이 세상에 71회로 정한다고 했어요. 그 71회가 언제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그때는 바로 요한계 15장 15절 말씀에 세상 나라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가 어떤 생각입니까?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면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또 착하고 있는 점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시간과 영혼의 세계, 시간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기본복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천국에 가면 천국에 내가 들어갈 집을 짓고 있고, 뭐고, 지금 그래서 그걸 듣고 또 그걸 또 은혜 받는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 위에 그리스도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면 이 그리스도 나라는 이 세상에 피조물 어떤 것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해와 달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다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분명히 다니엘 9장 24절에 71회로 세상을 정했다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살고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 여름인지 봄인지 겨울인지.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도 수없이 많이 다녔지만 많은 교회나 목사님들, 성도들이 우습게 된 게, 꼭 창세기 그 노아의 그 누굽니까? 사울이 된 사람만 얘기했더니 우습게 된 게, 우리가 시리얼스게 생각할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여름입니까? 겨울입니까? 봄입니까? 어느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탄은 우리를 조금씩 윤회가요. 지금 한국 한번 보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지금.
다니엘 9장 25절과 26절에 말씀 보면은 69일에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 2000년 전에. 그리고 69일에 후에 기름 부은 자 그랬다는 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얘기. 그게 2000년의 역사예요. 지난 일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70일, 69일, 70일은 금방이에요. 근데 아직 2000년이 지나지도 않는데 지금 70년에 이 세상이 마지막 된다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착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69일에와 70일에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백기간.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뭐예요? 바로 이방인만이 구원받는 시대가 바로 이때예요. 지금 뭐냐면 이때가 우리 살고 있어요. 이것도 분명한 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 얘기하네요.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 구약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이 추구할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제3성전 짓는 거예요. 그때 바로 71회가 곧 도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시대냐면 지금 이방인의 수가 지금 거의 착할 때에 지금 한번 전도가 안 돼요. 그게 지금 벌써 계시록에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지 부활하신 100년도 채 안 돼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계시록 13장이 뭡니까? 계시록 7장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바로 너는 내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계시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을 찾고 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거의 찾아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 받을 때가 마지막 순간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도 또 한 가지 보면은 다니엘 2장에 보면은 이 역사가 4제국 지난 다음에 우리는 그 후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로마 제국, 헬라 로마 제국 다음에 지금 열 발가락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 2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열 발가락에서 다섯은 흙이요 다섯은 철약자, 그걸 강한 나라들 나오고 있다는 얘기, 싸우고 있다는 얘기, 지금. 근데 지금 성경의 10은 만수예요, 만수. 그건 열들대로, 그 스물대로 만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열 나라 발가락 시대에서 지금 그 된 나라들이 뭐예요? EU 연합 국가 시대에. 지금 그 나라들 조인된 게 28개 국가예요. 그 나라에서 한 나라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다니엘 9장 20절에 말해요. 7장 20절 아무튼 다니엘 7장 20절에 말해요. 거기에 열 발가락에서 한 나라가 나온 한 나라. 그런데 한 나라가 나오는데 그걸 끝나는 게 한 나라가 나오기 전에 세 나라가 퇴출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들으면 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지금 EU 연합국가에서 28개 국가에서 한 나라가 지금 빠졌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영국이 빠졌어요. 앞으로 두 나라가 거기서 퇴출될 때 한 나라가 나와요. 한 나라 뭐가 되냐면 요한에서 4장 3절의 말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 못 박은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적을 수도 있어요. 엔티크라이스트. 그들의 나라들이 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죄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찾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뜨인 돌, 돌은 무조건 성경에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흰 돌, 뜨인 돌, 이런 돌. 그래서 뜨인 돌이 나와서 그 한나라를 칠 때가 바로 70일이에요. 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마지막 시점인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확히 여기서 본다면 우리는 이 연합국가 시대에 바로 지금 한 나라가 나오기 전 바로 그 직전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무슨 방패로 지금 일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 일 보면 좀 기가 막혀요. 에스겔서 14장 21절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징벌할 때 네 가지 방법이에요. 칼과 기근과 아주 사망 짐승과 바이러스예요. 이것을 통해서 징계하는데 왜 징계를 하십니까? 한 나라가 나오면 저 그리스도가 엔티크라이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는 저 그리스도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께 지금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 짐승과 우리 인간은 떠들각각에 하지 않기 때문에 위해서 지금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게 지금 이 시대. 지금 그 바이러스, 지금 병증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바이러스가 많이 아픕니까? 그리고 또 그걸 대해서 지금 앞으로 계시록 13장의 짐승 표도 이것도 지금 아주 너무나 지금 아 진전이 빨라 지금 옛날에는 저 바코드 했겠죠?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한 면 더 높은 QR코드에 이거에 의해서 지금 많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지금 종속되어 가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우리가 핸드폰 벌써 다 지금 다 입력되고 있어요. 무서운 세상에 지금.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하십니까? 이런 재난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한테 꼭 하라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말씀 보면 절대 딜리전 뭡니까? 미혹 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절대 미혹 당하지 말라. 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재난 시작돼 이걸 먼저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어떤 무슨 반 지금 뭡니까? 앞으로 겨울에는 2차 난지 코로나 더보다 더 심한 게 온다. 뭐 온다 지금 사람을 패닉 상태에 놓이게 시켜 지금. 그러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다 잊어버려요. 지금 무적 상태에 이제 할 길이 없어 지금. 그게 사탄들의 지금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절대 어떤 얘기든지 어때 우리는 빌리기 미혹당하지 말라는 얘기. 그게 예수님께서 24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강력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Don't afraid.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굳건히 나가라는 얘기예요. 여수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강력하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재난이 시작하기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에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들을 어떻게 합니까? 벌써 계시록 7장의 말씀같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이를 벌써 다 믿는 자 다 치고 있다는 얘기. 그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이사야 41장을 보세요. 주님께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불 가운데 가든 불이 나를 침몰하지 않는다니 물 가운데 가든 물이 나를 침몰하지 시키지 않는다니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게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만 가져야 됩니까? 절대 안 돼요. 분명히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거는 누구든지 꼭 이걸 해야 돼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런 지금 패닉 상태는 우리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눈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와서 내 앞에 너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고집, 아집, 욕심, 교만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내 것을 잡고자로 다 내려놓을 때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앞에 죽은 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내 안에 누가만 삽니까?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신 그 비슷한 얘기. 바로 내가 나는 육체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다 우리는 걱정을 하고 뭐든지 주님만 아뢰고 믿고 나가는 게 한대요. 절대 이 나이팅 코로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패닉에 들어가지 마시고 우린 굳건하게 담대하게 찬양하며 예수님 나가는 게 가장 그것만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앞으로 지금 점점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거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 공황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서서히 기근으로 돌아가게끔 되어있어요. 세상에. 그래야만 지금 한 열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나올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지금 성경처럼 성경은 아직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아주 정확하게 모든 걸 말씀하세요. 이걸 퍼즐처럼 한번 끼워보세요.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세요. 그럼 아주 정말 아주 이 성경에 얼마나 우리한테 그 길을 인도하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 한 구절, 어느 부분의 한 구절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은혜 받고 그것만, 그 부분만 알라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절대 못 봐요. 이 방 안에 내 항상 여기서 이 방 안에 것만 본다면 세상은 돌아가는지 몰라요. 뭐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시장 가면 아주 귀한 갈비 같은 걸 얼마 있습니까? 사요. 근데 무조건 아 이건 사니까 맛있으니까 내가 산다고만 생각하고 사지 그 이상은 몰라요. 정말 내가 이 고기를 맛을 잘 알고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이 소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소를 한번 보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럼 소가 어떤 상태에서 살며 어떻게 어느 부위가 좋으며 어느 부위가 있고 어느 부위는 도막짓고 이것을 잘 알 때 내가 한 부위만 사도 아 이것은 이 소의 어느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 얘기했을 텐데 바로 성경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한테 너 죄 지면 너 벌 받아 이걸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이해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74억 인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74억 인구에 알게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고 다른 방법 수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다면 말씀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사회적으로 그 부분을 갖다 우리가 구슬을 끼울 때 이 성경의 흐름 또 우리가 앞으로 어느 부분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내 점쟁이고 내 예언적을 안 해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 지금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본다면 지금 그 말씀을 쓰다 본다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대략 그 지금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서는 지금 이스라엘 이기는 자. 그런데 우리가 단정에서 한 가지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제3성전을 꼭 지어야 돼요. 그걸 우리 믿는 자는 오늘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는 자도 제3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천만의 말. 우리는 우리들 제3성전을 지어야 돼요. 고린도 3장 10절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디에요 성전이? 바로 내 마음 안에 성전을 지어야 돼요. 항상 내가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 그런다면 어떤 이런 패닉이라든가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게 있어도 우리는 굳건히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맞습니다. 예수님 넌 내 앞에서 볼 때 우리는 겁낼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에도 의치거지 마시고 이 기아 대체 이 일도 우리가 굳건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한 길이요 바로 그게 우리가 갈 길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때를 알란 얘기예요. 아침에 이제 점심인데 저녁인데 모르고 천방지축 산다는 우리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 때 우리가 내 믿음도 대체해가고 내가 준비하고 나갈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신명기 28장 10절 이 말씀을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은밀하게 기도하시면서 많은 은혜가 넘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바이러스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패닉 상태에 놓여있고 지금 교회는 지금 활발히 지금 전도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가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어떤 경우든지 미혹당하지 않고 두려워 말고 힘차게 주님 말씀만에서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항상 주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그리고 오늘 또 주님께 축복하신 이렇게 기아대체 그 예배를 주님께 축복하시고 이후에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항상 수고하시는 그 임원들과 목사님들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